까도 까도 괴담만 대단하다 K군대. 훈련 공직기강팀이 나와서 여러가지 점검하고 갔다. 뭐 안전 관련, 근무 복무 관련, 용사 관련 등이 여러가지 점검을 하고 나갔다. 여기서 충격적인 회의 결과가 나왔다. 중대장, 부대장, 참모들만 모아놓고 사후강평을 했는데 간부들이 초과 근무를 너무 많이 찍는다. 간부들 초과 근무 최소화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에 따른 여러가지 부당수혜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부대당 수혜자뿐만 아니라 초과 근무를 승인한 부서장도 징계할 거다. 부당수혜금 5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몰수할 거다 라는 겁박을 하고 갔습니다. 부당수혜금 5배를 몰수하는 그런 법령이 있어? 법령이 있냐고. 이 아저씨 뭐 건달이야? 근데 왜 5배를 급여를 몰수한다는 소리 하는 거야? 뭐 건달이야? 이 아저씨 뭐야? 당시 상호강평 자리에는 초과 근무 20시간 이상 찍는 간부들 명단을 올려놓고 이야기했다. 특히 28시간 모두 찍은 간부들은 빨간색으로 체크했다. 중대급 부대에 근무 중이라 용사들 면담해야 하는 시간 7시간 여러가지 작업으로 제한되고 초과 근무를 찍고 용사들 면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조심하라고 한다. 일반 용사는 월요일에 면담, 도움배려 용사는 월 주일에 면담하라고 지시해놓고 초과 근무 찍는다고 난리친다. 그리고 국방부가 하사들이 258만원 받아간다고 공시제로 내놨는데 이게 초과 근무 풀로 찍는 거 해놓고서 초과 근무 찍지 말라고 한다. 별 지랄지랄하고 공직기강팀이 이해가 안된다. 군수뇌부 명령받고 오는 사람들 이딴 식이라는 게 한심스럽다 라고 하면서 군을 용사들 너무 아끼고 사랑한다, 봉급 올라서 많이 받아가는 거 좋은데 간부들한테만 초과 근무 찍지 말라고 겁박한 돈을 아껴서 병사들 월급 주는 것 같아서 그런 피해망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군인하지 마세요. 결혼해서 자식 낳고 마누라랑 맞벌이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군인하지 마세요. 이런 쓰레기 집단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근데 지금 초과 근무를 못 찍게 하는 건 팩트입니다. 팩트. 제가 많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초과 근무를 못 찍게 해요. 초과 근무를 57시간으로 확대시켜줬는데 초과 근무를 못 찍게 해. 지금 제가 이거 편집 중에 있거든요. 아니 야근을 하라며 근데 초과 근무를 못 찍게 하는 거죠. 아, 명단 올려가지고 개인정보 누설시키는 건 하루 이틀입니까? 어떤 부대는 이제 GOP로 올라가는데 이제 모 사단의 이 상사분께서 저랑 직접 전화하시는 분입니다. 신원도 확인했고요. 상사분께서 저한테 보내신 내용이 모 사단 GOP를 이제 올라가는데 GOP 올라가기 싫은 사람들은 사유를 쓰라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유를 써. 뭐 부모님이 아프다, 뭐 내가 몸이 아프다, 난 정말 못 올라가겠다, 뭐 가족이 아프다, 각자 사연을 써. 근데 그 사연을 다 공개했습니다. 간부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GOP에 못 올라가는 이유를 쓰래. 썼더니만 간부들 사유를 공개했어. 개인 신상인데 뭐 와이프가 안 좋다, 와이프가 아프다, 내가 아프다, 아기가 아프다, 뭐 그런 내용들을 딱 올렸는데 그거를 사단에서 전체적으로 사단장님 아래로 야 너 사유 다 제출해 그래가지고 이제 신상 공개 아주 간부들 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런 사단이 있다. 아무 대단하다 K군대. 여러분 아신 분도 아실 겁니다. 모 대령님께서 전역하실 때 이제 쓰고 나가신 거예요. 모 대령님께서 야 진짜 이건 아니지 않냐 하면서 전역하시면서 쓰고 나가신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면서. 먼저 저의 상황은 이제 당직근무를 2-4회 정도 쓰고 나면 더 이상 군에서 당직근무를 설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올리는 글이 정책적으로 채택되더라도 저에겐 혜택이 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휴무일 당직근무를 서고 있는데 최근 근무를 서면서 느낀 점이 왜 특정 요일에 근무를 서는 사람은 당직근무 근무휴식을 못 취할까. 예를 들어 토요일 근무자는 토요일 9시에 투입해서 일요일 9시까지 근무를 서고 일요일 근무자는 9시에 투입해서 월요일 08시 30분 정도까지 근무를 서는데 당황스럽게도 토요일 근무자는 별도 휴식 시간이 없는 원래 쉬는 날인 일요일에 근무휴식을 취하고 일요일 근무자는 근무 평일인 월요일에 하루를 쉽니다. 이게 공정한가요? 요즘 당직근무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들과 비교시 말도 안 되는 액수라 화가 나서 확인도 안 하고 있다. 뭐 알고는 있는데 일부러 얘기 안 하신 거죠. 당직근무비도 토요일 근무자 모두와 동일한 액수를 받지요. 따라서 당직비를 가지고 공정성 여부를 따질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거냐? 제가 잘 모르는 걸까? 장성급 지휘관이 별도 근무휴식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내규나 이런 규정이 있는 거 아시는 분 있냐? 진짜 궁금해서요. 만약 그런 규정이 있고 지휘관에 위임되어 있는데 그걸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문제이고요. 이런 식의 내용이 있으면서 뒤에 쭉 나오면서 아니 얼마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군 조직원 중 누군가가 국민 권익이나 관련된 기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접해본 젊은 군인들, 군무원들은 이런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과거 군인이 뭐 이딴 걸 요구하냐? 라던가 지금까지 그래 왔고 문제가 없었는데 왜 지금 와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안 통합니다. 이 방식이 정당하다면 정당하다는 것을 대상자들에게 이해시켜야 하고 아니라면 분명히 시정을 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 군인들 스스로 우리가 발목을 잡아서 군인들만 타 공무원들에 비해 불리하게 시행됐던 수많은 제도 이제 하나씩 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들 하나 때문에 멀쩡히 잘 키워놓은 특전사 전투원, 항작사 조종사 등 우리 군의 최고 엘리트들의 인재가 다른 공무원 조직인 소방, 경찰, 해경 등 대규모로 넘어가는 이유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괜히 가기
있다는 인재들 또 발목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급여를 올려주든 업무 중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든 복지 향상을 시켜줄 것을 해줘서 잡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뭐 제가 하는 얘기가 똑같네요. 대령님이 마지막에 전역하는 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면서 이제 온 나라에다가 쓰신 분입니다. 네, 이런 대령님들도 중대령들도 힘이 없다. 자, 재밌는 겁니다. 군차량 사적 사용 근절을 위한 강조사항 전파. 춥다고 전투복 주머니에 손을 넣으실 겁니까? 아직도 작업용과 훈련용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퀄리티 카이만 택티컬 장갑. 다섯 가지 사이즈로 완벽한 피팅감. 저 캡틴 김상호가 선택한 그 장갑. 오! 정말 신중을 더해 골랐습니다. 엄마! 카이만 택티컬 장갑. 네이버에 카이맨을 검색해주세요. 이러한 행동들은 군용 차량의 사적 운영에 해당됩니다. 독립부대 작전 목적으로 고정된 배차 차량을 은행 업무, 편의점, 물품 구매 등 개인 용무를 위해 지속 운행하여 군 차량을 자기 차량처럼 여기는 행위. 야, 우리가 언제 은행 업무나 편의점 물품 구매를 개인 용무로 썼냐? 부대에서 필요하니까 물건 사러 가고 부대에서 가라고 해서 은행 간 건데? 우리는 개인 용도로 간 적 없는데? 자, 공무원 쪽을 배차 신청했으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개인적 용무를 차량 쓰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보통 장군님 차량이 그럴 텐데요. 저희들이 언제 여러분 군용 배차내가지고 여러분들 개인으로 써보신 적 있어요? 근데 웃긴 건 뭡니까? 왜 내 차는 니들 마음대로 쓰면서 군용차는 이렇게 교육을 하냐? 군인들의 자차 사용을 근절하는 강조사항은 전파하지 않죠? 군인들의 자차 사용 근절은 왜 안 하냐? 아니 그렇잖아, 공문을 내릴 거면은 군인들의 자차 사용 근절을 위한 강조사항 전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상한 건가? 제가 너무 깐깐한 건가요? 우리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자차 사용을 하는데. 어저께도 지금 갓 전역한 훈련부사관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도 그래요. 자차 사용 너무 많이 한다. 너무너무 힘들다. 나중에는 씨 우리 마누라랑 우리 애들 전쟁 나면은 부대 식당 와가지고 밥 하라 그러겠어. 야, 너 마누라 집에 있지? 부대 식당 와서 밥 하라 그래. 야, 니네 애들은 뭐하나? 그 애들은 집에 있지 말고 여기 부대 와가지고 그 결전대에서 종이 접으라 그래. 전쟁 나면은 우리 와이프랑 우리 애들도 자기 병력으로 쓸 사람들입니다. 집에 있는 쌀도 가져가고요. 아니, 북한군이야. 자, 파견 훈련을 와서 주둔지에 관사를 주고 생활하라고 하는데 이제 해병대 이 친구가 포항에서 원룸을 살고 있었어. 그 주택수당을 받고 있었어. 근데 훈련하래. 훈련하라 그래서 파견을 갔어. 파견 가서 관사를 줬어. 근데 갑자기 주택수 땅을 못 주겠대. 왜 그러냐니까, 야, 너 관사 살잖아. 거기는 지금 내가 뭐 파견 오고 싶어서 왔어? 파견 가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 원룸을 계약했는데 거기 월세를 내야 되는데, 아 이미 주택수당으로 월세가 안 돼요. 근데 주택수당에다 내 월급까지 더한 거야. 어차피 방을 못 빼지만 파견이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월세를 낸 거야. 근데 갑자기 주택수당도 뺏어가. 아 이렇게 그 파견을 보내놨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고. 알바노지. 네 월세는 내 알바노고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이거지.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 우리 군인들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집주 야, 군인 하면 집 주잖아. 근데 이게 집 주는 게 아니라니까. 집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되게 불편한 게 되게 많아요. 월세나 전세 같은 경우도 빠지지도 않고. 어떤 경우는 요즘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간부들이 전세 사기 당한 애들도 꽤 있어요. 아니면은 전세비가 갑자기 다운되는 바람에 전세비 보존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대를 옮겨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전세를 못 빼. 전세를 빼서 전세비를 돌려받아야 되잖아. 근데 전세가 안 구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족들은 거기 놔두고 남편만 가는 거야. 남편만 가는 거. 왜냐면 그 집에 전세비를 빼줘야 되거든. 빼줘야 거기 가서 아파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 역전세 당한 간부들 되게 많아요. 전세를 옮겨줘야 되는데 전세가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 전세 매물이 지금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간부들이 난감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 아무튼 좀 불쌍합니다 우리.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역 하사입니다. 언제나 군인 편에 서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었다. 감사합니다. 용사가 다쳤으면은 응급의료체계로 대학병원이나 인접한 대형병원을 빠르게 후송하여 치료를 하게 되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대 내 앰뷸런스가 아닌 중대에서 다친 용사일 경우 중대 간부차로 자차로 이동하고 그 중대 간부는 기름값이나 주차 비용을 모두 자비로 지불해야 하며, 이런 상황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왜 부대 내 앰뷸런스나 AMB가 왜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용사가 다치면 사당 군단 방첩사 의무대 등등 수많은 부대 전화가 빗발치는데 모두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고 똑같은 감화를 반복해서 상황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정신이 없다. 이걸 너무 뼈저리게 느낀다. 이건 뭐 맨날 똑같은 거죠. 다친 용사가 위급하고 당장 수술해야 할 때 또한 늦은 새벽 시간 수술 집도가 늦어 부모님이 늦게 급하게 올라오실 경우 도의적인 책임, 부대 내 안 좋은 언론이 퍼질까봐 두려워서 늦게 잠도 못 주무셨을 해당 용사 부모님의 숙소도 잡아드려야 되고 호텔이나 좀 괜찮은 숙소를 잡아드려야 되고 이것 또한 간부 자비로 충당해야 된다. 그 기간 동안 간부가 부모님께 자초지정도 설명드려야 하며 상황을 알려드려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런 걸 자비로 충당하는 거? 이런 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사단에서 대응팀이 출동을 해가지고 해당 뭐 부모님들 숙소도 그 TF가 잡아주고 이런 거를 뭐 병원비 인솔부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부대에서 병사가 크게 다쳤을 때 수술비나 병원비나 그리고 추후에 국가 유공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연결시켜주는 TF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군인이 부대에서 사망할 경우 장례식 여부나 물어보는 그런 것만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다. 이런 TF가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물론 군에서 어떻게 어떻게 알아보면 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못 받아요. 대부분 못 받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다 간부들 자비로 합니다. 자, 만약에 용사가 수술이 길어지고 내원일이 길어질수록 해당 간부가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자비로 기름값 주차비를 감당해 가면서 용사가 있는 병원으로 가서 부모님과 함께 상황을 공유하며 케어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두 명씩 빠져나가면 간부들의 여건은 안 좋아지고 계속 겸직이 발생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거를 조금 부대에서 대표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팀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교육해야 된다니까. 교육. 부대에서 만약에 우리 부대원이 다쳤다, 수술을 한다, 다쳐서 병원에 간다, 그럼 제 영상에 여러분들 제 유튜브 채널에 있지 않습니까? 제 유튜브 채널 메인에 있잖아요. 이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병원에 갈 수 있는지, 혹은 다쳐서 나중에 보훈처의 도움을 받아서 유공자가 돼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아는 사람이 전무합니다. 일단 양성기가 사관학교, 막군교, 그리고 임관에서 초군반, 제 고군반까지 했지만 어떠한 교육에서도 내 부하가 다쳤을 때 어떤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받고, 이러한 과정들을 간부들이 알고 있어야, 왜냐면 병사가 직접 군의관한테 그걸 물어볼 수도 없고 기껏해야 소대장, 분대장, 중대장에게 물어보는데, 간부들이 병사들 앞에서 비겁한 간부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지식 수준이 어쩔 수밖에 없는 오해를 만들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부모는 그거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 아들이 다쳤는데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군대에서 조치해주지 않았다라는 오해와 의심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를 주구장창 예측고 있잖아요. 그 채널 나올 때마다 이게 현실이라니까. 아니 도대체 씨 간부들은 왜 이런 거 교육도 안 하고 이런 거를 알려주지도 않고 이런 거 체계를 왜 안 알려주냐고. 도대체 맨날 있는 일인데. 남자애들이 있으면 다치고 깨지고 수술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다칠 수도 있다라니까. 근데 우리 군대는 맨날 숨기잖아. 최근에 12사단, 제가 아버지 그분 나왔을 때도 그 얘기 나왔을 때 12사단에 그런 일이 있는지 12사단 애들도 몰랐대. 선배님 우리 사단에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러한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왜 119가 그 통문으로 안 들어가고 거기 안보관 거기 앞에서 대기했는지도 몰랐고 그 부대 애들도 모르고 그 옆에 있는 부대 애들도 몰랐대. 그 부대 내용을 알려주고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왜 병사가 그런 암기 강요를 당했고 그 암기 강요를 통해서 괴로워했고 전인신명 교육이 제대로 안 됐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간부들이 알고 있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다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거 안 알려주는 거야? 사건 사고만 터지면 어떻게든 은폐하려고 그러고 최대한 옆에 부대 최소한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입만 막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12사단 그렇게 사고 터지고 아무도 몰랐대. 나한테 연락이 왔어. 선배님 처음 알았다고. 그 나와서 알았다고. 비웅신 새끼들 다 숨기니까 또 벌어지는 거. 그럼 또 사고 터지는 거 또.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사례에 대해서 병원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수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어야 간부들이 병사들이 다쳤을 때, 병사들이 아플 때 자신감 있게 병원 가라 그러고 자신감 있게 병원비 대신 내줄 수 있는 거야. 쪽팔리지 않게. 간부가 병원에 가면 응급실 가면 쭈뼛쭈뼛해. 하사들이 병원비 자기가 내야 되는 줄 알고. 아픈 병사한테 너 병원비 내라고 할 거야? 아픈 병사한테 너 카드 있어? 돈 있어? 라고 물어볼 거야? 내가 먼저 결제할게, 입금해 줄게라고 얘기해 줄 사람 있어? 그럼 자신 있는 사람 있어? 난 못해. 내 소대원, 내 중대원, 내 부대원한테 다쳤는데 병원비 너한테 내라고 나 말 못할 것 같아. 쪽팔려서 박봉인데 이런 방법이라도 좀 알려주던가, 아니면 대신 좀 알려주던가. 지휘관은 뭐 부자입니까? 중대장님 뭐 부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교육을 좀 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왜 맨날 바보들같이 끌고 간 사람, 선탑한 사람이 돈 내야 돼? 선탑한 사람이. 그럼 누가 선탑하겠어? 누가 아픈 애랑 같이 병원 가려고 그러겠어? 걔 밥은? 밥은 누가 사줄 건데? 걔 밥은 누가 사줄 거고 걔 기름값이나 톨비는 누가 챙겨줄 건데?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병원비도 지간이 내면 안 되죠. 군에서 내주고 국가에서 해결해 줘야죠. 그러니까 병원비 지원해주는 이 루트를 제대로 교육도 안 해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을 안 해준다니까. 우리 군은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비 받을 수 있습니까? 아 바쁜데? 그거 어떻게 하면 돼? 어디다 물어봐야 되니까? 아 절로 가면 돼. 바쁜데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식의 군 조직이잖아 우리 조직이. 물어보면은 귀찮아하고 내일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면 될걸? 거기에 물어보면 될걸? 거기 한번 확인해봐. 대충대충 얘기하는 조직이야. 우리 군에 이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직이 있어? 사단에 이런 조직이 있어? 군단에 이런 조직이 있어? 이런 거 친절하게 알려준 조직이 있냐고. 다치면 알아서 도와줄 수 있는 조직이 있어? 누가 막 다쳤어? 그럼 내가 한번 확인해볼게. 어디가 다쳤지? 서류 준비됐니? 내가 한번 확인해볼게.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 군에 그런 조직이 있다고? 그런 거 없어 우리 군대는.
그러면서 무슨 지원을 해. 씨. 아이고. 다치면 대대장이 보고했냐 안 했냐부터 물어보는 게 K군대야. 야 그거 왜 보고했냐? 그냥 병원 가면 되는 거? 라고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 군대야. 대대장이 다쳤습니다. 보고할까요? 야 잠깐 보고하지 말아봐. 이런 게 대한민국 군대야. 다친 거 보고하지 말라고. 괜히 소문나고 괜히 또 뭐라 할까봐. 웬만한 건 우리끼리 처리하자고 하는 게 대한민국 군대 아니야? 제대로 교육은 안 돼 있습니다. 제대로. 이 친구가 제대로 교육돼 있으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래서 기름값 주냐? 주차비 주냐? 톨비 주냐? 병원비는 챙겨주겠지. 기름값은 톨비는 거기 움직이는 기회비용은 경비는 병원비만 그 병사한테 주겠지. 그 결제한 병원비만 조금. 군인들의 이러한 병사를 케어하면서 사용한 비용들이나 이러한 고생을 전혀 체크 안 해준다. 전혀 여러분들 대우 안 해줘. 나와 그러니까. 이런 데도 있단 말이야?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야 우리 또 공군은 단장님 지시상으로 소화근무 금지입니다. 모 비행단은 현 시간부 축시간에 근무 금지. 야 우리 공군도 지긋지긋하다. 자 일상 업무는 일과 시간에 마무리해라. 누구는 일과 시간에 마무리 안 하고 싶냐? 야근 필요시 부서장이 단장에게 보고해라. 중합단장에게 일과 이후에 개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지침이다. 초과근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하니까 말 안 하고 초과근무 해야겠죠? 아 캡틴님 사원님 오늘 예비군 때문에 사단 정복과 국방 보안업을 설치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훈령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세부 규정 공개해달라니까 비공개라고 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근거를 규정으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무튼 우리 K군대의 공군은 초과근무가 금지됐다. 아주 멋진 곳입니다. 지휘관이 초과근무 키지 말라 그러니까 또 말없이 초과근무 안 키고 일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또 초과근무 안 하고 퇴근하면 왜 정비 안 돼 있냐 왜 안 돼 있냐고 뭘 하겠죠? 일과 시간에 못했는데요? 초과근무 하지 말라면서요. 이 새끼야 그럼 일과 시간에 뭐 한 거야? 일과 시간에 일했는데요? 뭐 경연대회 한다고 뭐 군가 경연대회 한다고 저 부르더니만 왜 갑자기 일과 시간을 지키라고 하는 거야? 시킬 건 다 시켜놓고 이러면은 초과 근무를 못 찍고 야근을 하겠죠. 또 우리 공군 이야기입니다. 야 공군도 너네도 징하다잉. 야 공군도 전투식량을 강매한다. 공제금에 야 전투식량 하나에 4,300원이다. 야 편의점 도시락만큼 비싸네 전투식량이. 자 그런데 밑에 써있죠. 개인 희망에 대한 불취식 인원도 공제 대상에 필히 포함한다. 안 먹겠습니다. 그래 먹지 마라. 하지만 돈은 내야 된다. 알았지? 비상급식 훈련이라는 미명 아래 돈 내고 밥 사 먹어라. 야 징하다 징해. 전투식량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분들에게 전 장병 및 군무원. 야 군무원 또 여기도 군무원은 껴있네. 야 징하다 징해. 군무원 인터뷰하고 싶으시다고 메일 보내주시고요. 야 징하다 징해. 이럴 때는 또 군무원 껴야죠. 이럴 때는 군무원도 우리 가족이지. 야 심각하다. 야 그 전투식량 어떡하지? 버리기 아까운데? 팔아먹을까 우리 군인들한테? 야 뭐라고? 개인 희망에 의한 불취식 인원이 있다고? 야 그 새끼 휴가라고? 야 그냥 팔아먹어. 알바노 너 안 먹겠다고? 알바노? 나중에는... 야 전투식량 강매는 육해공군 다 포함이구나. 아 공군도 고생 많습니다. 자 이제 모 부대입니다. 내일 간부들 출근 시간은 8시 10분으로 통지하겠습니다. 교회 착석은 8시 20분까지 완료. 아니 저번에 얼마 전까지 출퇴근 시간 지키라고 난리치더니만 여단장님 교육한다고 출근을 빨리 시키네? 아니 이거 무슨 소리야? 여단장님이 교육을 늦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여단장님 교육을 9시에 시작하면 되잖아. 8시 반에 모여서 출근 시간은 통제하는데 퇴근 시간도 통제해주나? 오늘 빨리 출근했으니까 퇴근 시간도 20분 통제시켜주나? 야 요즘 세상이 변했어. 요즘 세상이 변했다고 지휘관이 자기 교육하겠다고 사람들 빨리 부르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여단 인원이 총 몇 명이야? 지금 이 여단장님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한 명당 20분을 빨리 출근했어. 그러면은 20분을 시급으로 쳐보자. 1시간에 9,000원이라고 치면 20분이면 3,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단의 인원이 몇 명이야? 간부들이 150명 되나? 거의 돈 100만원을 공짜로 이렇게. 아니 자신의 행동 하나에 이걸 돈으로 계산해야 돼. 돈으로. 아직도 이러고 있다. 아직도 K군대는 이러고 있다. 요즘 간부들 안 참아 이런 거. 바로 캡처해서 여러분 바로 보내요. 아니 지휘관이 늦게 시작하면 하면 되지. 퇴근도 빨리 시켜줄 거냐고. 아, 자기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 출근시켜? 이게 말이냐 방구야. 출근 시간 지키자고 해놓고 자기들이 출근 시간 안 지키는데 이런 군대가 어딨냐 이거야. 말이 잘못된 거다. 아, 자기들부터 지켜야지. 자기들은 출근을 함부로 시켜놓고 그러면서 출퇴근 시간은 뭐라고 해? 지휘관 자체가 교육하겠다고 다 미리미리 앉혀놓으라고 하는데 8시 반에 그럼 사람들 그때 교회 들어오게 해야지. 부하에 대한 고려사항이 1도 없는 사람이다.